안녕하세요. 사펠레벨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얼굴에 기색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약간 힘이 없고 핏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눈동자에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기는 첫째 목소리에서 나오고요. 둘째는 눈에서 나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뭘 부터 본다고 했습니까? 뭐부터 보죠? 우리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우리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부터 봐야 될까요? 아, 갭돌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론개혁 등급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분의 성향 자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적 성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또 제어하고 다독거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주명약상 이분이 그렇게 패격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뭡니까? 유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당에 있었다면 또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적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김종옥 선생님은 눈, 정다연 선생님 눈, 김민진 선생님 눈빛, 금영조 선생님 눈, 정은덕 선생님 목소리, 김미자 선생님 목소리. 자 눈이라고 해주신 분들 빙글에아 윤지연 선생님, 케이달님님 네, 별골 청향님 눈, 최영수 선생님 온맵시나 눈, 상금레몬님 눈. 대부분 눈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뭐 기색, 목소리라고 해주신 분들, 한 무지개숲님, 목소리, 김미자선님, 목소리. 네, 처음에 인사할 때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때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오전인가요? 어떤 들었던 그분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 목소리가 이래 좋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돌파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건그 사람의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봅니다. 입은 옷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개성이며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또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옷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편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로 직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정장을 입었거나 정장을 입어도 세미 정장을 입은 사람은 조금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완전 정장을 하신 분들은 주로 직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바로 신발인데요. 이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뭐 옷은 잘 입었는데 신발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뭡니까? 마무리가 덜 되는 사람이다 볼수 있고요. 신발 자체가 지저분하다면 그거는 끝장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옷과의 매치도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수할 때의 그 느낌, 생각 이런 걸 보고 그때야 이제 눈을 보고 얼굴 기색을 살핍니다. 1초도 안 걸리는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표정이 일단은 굉장히 낙심한 얼굴이네요. 네, 많이 어두워졌고요. 눈빛 네. 자체가 힘이 좀 예전보다 덜합니다. 그래서 기가 좀 빠진 상태고요. 얼굴에 색도 조금 이렇게 놀란 색이 아직까지 갸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놀랐을 때는 입술이 하얘지든지 아니면 얼굴 색이 하얘지는데요. 이분 자체가 내년에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년. 네, 내년. 올해도 별... 저희가 별로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있는데 요 내년도 안 좋죠. 내년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분이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대를 보이고요. 한번 올해보다는 네. 내년을 봐야 되는 건가요? 내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내후년이 되게 되면 말썽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녀에 대한 말썽이 것도 한꺼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은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띄게 얼굴에 탄력을 잃었고요, 색깔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얼굴이 약간 길게 보이네요. 살이 빠지니까. 자, 추미애 씨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단 눈썹부터 다릅니다. 그렇죠? 두 사람 이렇게 이 보면 추미애 장관이 좀 조금도 물러남이 없이 보입니다. 두 분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코가 좀 많이 다르고요. 인청장관은 코방울이 거의 없죠. 코방울 없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코방울이 네. 굉장히 빵빵하죠. 저, 윤석열 씨 같은 콧방울은 뭡니까? 큰 소리만 쳤지 없습니다. 많이 웃고 즐거우면 코가 빵빵해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짜증이 나 있는 상태고 항상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 콧방울이 벙벙할 수가 없죠. 즐겁고 행복하면 콧방울까지 벙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웃고 즐거울 때 콧방울이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좋을 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항상 불만증 요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회장관 어떻습니까? 코끝이 내려와 있습니다. 코끝이 내려와 있고요. 콧방울도 빵빵합니다. 올라 붙었습니다. 위로. 그럼 내가 이야기할 만큼만 했고 큰소리 칠 만큼 쳤다 이래 봐야 됩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큰소리 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간 것이지 정말 실력파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과 방어에 아주 취약하다고 보이죠. 실질적으로 두 분이 말을 붙여 놓으면 은윤 총장이 안될 겁니다. 한판 해보겠다는 거죠. 저것은요. 예. 굉장히 두껍게 그렸습니다. 눈썹은 그저 그 사람의 기질인데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윤석열 씨의 얼굴을 보면 눈썹이 약한데요. 저것은 대인관계나 친구나 형제간의 인연이 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렇게 생긴 눈썹의 특징이 외롭습니다. 두 개의 친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눈썹이 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저 눈썹은 형제 궁인데 불구하고 형제 궁이 희미하다는 것은 주변 형제들과 인연이 박하다 이래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은성납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미의 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눈썹도 진할뿐더러 주장관이 얼굴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입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입이 사실은 조금 더 컸다면은 좀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추장관 입장에서는 입술을 약간 크게 그리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눈썹도 조금 짙게 그리고 입술도 약간 크게 그리면 이를 저지르거든요 그럼 입술이 너무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너무 크면 탁탁 지르거든요 그럴 때는 입술을 약간 작게 그리셔야 되고 주장강아지 입이 약간 작은 분들은 입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과감성이 드러나거든요 윤청자 같은 경우는 입 모양이 치아가 안으로 옹니처럼 들어가 있는 입이고요 많이 참은 거죠, 나름대로. 현재 저 얼굴에는요, 코가 너무 작습니다. 얼굴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코가 작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가 조금 의심스럽죠. 약합니다. 코가 작고 또 본인 자체가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꼭 기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꼭 이렇게 방음악을 치던 사람을 예로 두는데요. 한동훈, 이광석, 송경호, 박찬호, 이런 사람을 갖다 주위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은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다른 그 총장에 비해 굉장히 신속하고 과감했다. 윤 총장의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요. 또 상관격은 지시도 빨리 내립니다. 그럼 이 지시를 누가 받습니까? 한동훈 씨가 완전히 빨리 받아갖고 이걸 갖다가 조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칠 것이냐, 칠 것이냐, 주변 사람들을 쫙 뿌리는 거죠. 이광석, 송경호 박찬에게 박찬호? 뿌리는 거죠. 예. 이광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짜장 검사 해가지고 가서 짜장면 그냥, 시켜 먹은 검사. 예, 조국 전 장관의 압수수색을 한그 장본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가택수사하면서 굉장히 예. 무리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저 윤석열 씨가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부족해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씨는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딱 해결할 건 정확하게 해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한동훈 씨를 소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나 좀 고위직을 임명할 때 저한테 성향 분석만의뢰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더 물어봐 주시면 지난 내력을 쫙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냥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냥 익명으로 물어봐도 습니까이사람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대답을 다 해드릴게요. 좀 물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상관격을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찬호 검사 이 사람도 상관격이에요. 윤석열 씨 같은 이런 상관격은요, 좀 뭐랄까요? 셈도 많고 아이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부끄러움도 없어요. 창피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실제. 윤총장의 과감성이 법과 질서에 관련되지 않는 창의적인 다른 직업군에 있었으면 잘 맞았을 텐데 조금 아, 아쉽네요. 직업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하다 못해 뭐기술직에가도 잘했을 거고요. 이분이 또 나름대로 그런 분의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그 추매 장관이 얼굴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얼굴이고요. 제가 얼굴 색깔... 웃고 싶어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아, 저 웃어주는 얼굴. 네. 예, 예. 윤총장 얼굴 벌겋잖아요. 네, 거의 90% 항상, 사진이 벌거널게. 항상 얼굴에. 삐지고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제 얼굴 자체가. 자, 아, 윤총장의 얼굴이 지금 삐진 얼굴인가요? 아니면 긴장한 말, 얼굴? 긴장한 얼굴입니다. 아, 정서. 긴장한 얼굴입니다. 네, 긴장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윤총장이 의외로. 얼굴에 붉은 기가 돈다는 것은 항상 삐지고 성질이 더러울 때 드러난 현상이에요. 저못 고칩니다. 총장은 총장다워야 되는 것이죠. 얼굴의 형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절대 과감성도 있어야 되고, 얼굴에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또 드러나지 않는 표정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다 보이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얼굴이 저런 색이면 뻔한 거예요. 추 장관이 지금 뭔가 다시 인사 개혁을 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과감하게 할거로 생각합니다. 예. 6월 달이 좋기 때문에, 네. 뭔가 확 밀어붙이지 않을까, 바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추 장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저 표정 자체가 그냥 조금 언짢은 표정입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표정 같습니다. 네, 활짝 웃을 때 빼고는 별로 입을 꼭 다물고 계신 타입이에요. 예, 그럼 장급인데 검 예.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고개 거떡 거떡 일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묵직하게 가야지. 검찰총장이 무거워야 되는 것이죠. 어런데 고개를 다 바짝 바짝 엎드려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은 상대의 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아, 부끄러워서 멘탈이 좀 약한가요? 멘탈 약합니다 보기보다. 모카 커피 선생님, 저는 요즘에 짜장면을 안 먹습니다. 아, 추장관님의 자녀 운은 어떤가요? 어 자녀 운 좋습니다 이분. 추장관 같은 명리학적 사주에서는 자녀를 갖다보니까 진짜 얼굳게 키웁니다. 꼼짝 못하게 키우죠. 아이도 아마 되게 바른아일 겁니다. 그리고 틀 것도 없어요 저분은요. 너무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 얼굴을 유지해야만이 할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수 있다. 이래, 개혁을 할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그냥 이 비틀어짐을 못 봅니다. 비틀어짐. 네. 그냥 직선이에요. 조금 더비져나걸못 보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지는 거나 자신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 이런 걸 갖다 절대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마 내가 봐도 윤춘장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런 행동 자체가 드러났다는 자체를 정말, 검찰로서, 진짜 검찰 치욕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분은. 예. 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과연, 윤석열 검찰 총장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윤석열은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봅니다. 좀 안타깝다 할 정도로 어린 사람으로 봅니다. 추 장관님 눈에는 윤 총장이 그렇게 보이겠죠? 예, 같이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 총장은,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은 이제 양력으로 6월. 6월. 예. 6월 말경 정도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예. 6월 말이면은 예. 아, 위태롭다고 위험합니다. 봅니다. 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만약에 이 사표를 던진다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던져가지고 그냥 갈가능성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표 던졌더라. 뭐 이런 일. 일이 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총장이 5월달은 지금. 5월달은 버틸 수 있어요. 다음 달이문제죠 5월 달이 나쁘진 않죠. 지금 현재는 예,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거 해소시키니까 나쁘진 않는데 다음 달이 나쁩니다. 다음 달. 네. 예. 제가 윤 총장이라면 저는 던지겠어요. 이거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던지면 혹시 바로 수사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마 지금 못 내려오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잡고 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내려오게 되면 장모나 본인도 좀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아마 쓸 데가 없죠. 부인의 입장에서 붙잡고 있으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제에서도 그 배우자가 붙잡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같이 합대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 마음대로 못해요. 예, 부인의 입김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걸음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건들거립니다. 한동훈은 절대 드러내지 않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이광석 검사. 저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죠.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몇 마디 달라 들었다는 자체가 저 사람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송경호 검사. 대게 머리가 좋죠, 이 사람. 이분도 약간 뭡니까?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밀어붙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한동훈 검사가 컨트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리지만. 이분은 그만두고 싶어도 지금 장모 문제와 또부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인이 절대 못,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못 그만두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또 한동원도 마찬가지 옆에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분이 이광석 검사입니다. 이광석 검사의 특징 자체가 입술이 매우 두텁습니다.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이고 성격도 약간 급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저 눈썹을 봐도 그렇고 오른 왼쪽은 젊었을 때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나이 조금 들어서 약간 살이 쳐진 상태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눈이 되게 날카롭고요. 코가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약간 꺾여서 내려가 있습니다. 약간 돈에 쫓기고 힘든 상태가 됩니다. 운이 완전히 갔거든요. 사, 마음부터 완전히 간 분인데 왜 이렇게 악수를 던지 모르겠어요. 이 사주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맞춘다고 맞췄는데, 만약에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으면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맞춘 게또이 사준데요. 이분이 49세부터는 좀 좋아집니다. 실제로 되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내년이면 그냥 아작이 나는데 미리 그만뒀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년이 굉장히 안 좋거든 이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진짜 들어갈 운이거든 내년에는요. 그래서 올해 그나마 뒤에 있을 때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은 통이 좀큰 사람입니다. 실제 너무 쫓기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쫓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한데 보기보는 엄청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2017년에 날아갈 뿐 아니나 모르겠네. 2017년에 ]이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만약 이 사주가 맞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2016년, 2017년. 근데 견뎌왔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참 좋았고, 내년에 그냥 이 사주가 맞다면 아작이나 분명히 들어갑니다. 내년에 그냥 끝장이 납니다. 이 사람. 내년 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고요. 내년, 내후년이 고비네.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안 좋네요. 다음에 저희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내년쯤 두고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이 사주가 맞다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뭐 사퇴를 했지만 나머지 또 남아있는 검사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송경호 검사. 저분 이 사주 맞다면 내년에 그냥 아작이랍니다. 아니? 송경호 검사. 저분이 저 사람이 보통 아닙니다. 이분이 또 굉장히 질겨요. 뭐 한동훈이 1 번이라면 또 이분은 한두 번째. 이분은 완전히 그거죠. 두뇌죠 두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핵심 파악 능력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현실입니다. 모든 걸 현실에서 생각해, 서 현실에서 마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 MBC도 탄압하려고 그랬고요. 한동훈과 거의 한 몸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 머리를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물론, 한동훈의 머리도 좋지만, 이 사람 머리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잘 나갔는데, 50까지는 기가 막히게 나갔습니다. 쉬운 하나밖에 안 되는 아이가요? 내년부터 그냥 끝장이 납니다. 내년부터 지기하라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예요. 저분이야말로 정말 상명하복의 본복이죠. 설사하게 옳지 않은데 불구하고 해야 될 때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특징은 자기 직장에서는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두뇌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역시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거의 만뭉다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두뇌는요. 이, 이 송경호 같은 사람은 실제 행위, 행동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 정리해서 답을 딱한 번에 내놓는 사람이고, 한동훈은 생각하다가 딱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싹 해결하면서 딱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의 특징인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상관격은요, 뭔가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탁탁 보여주고 내놓고 이렇게 하는 한동훈 씨를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래 보이는데, 송경호 검사도 머리는 비상하다 보니까, 결국 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금 옆에 두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실제로 이 송경호 검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이익을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윤모 씨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은 하나 놓칠 수 있지만, 은 송경호는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눈썹 중에 하나가 저는 팔자 눈썹입니다. 팔자 눈썹에다가 뭡니까 눈썹과 눈 사이가 넓어요. 넓어요. 그러니까 네. 눈과 눈 사이도 약간 넓은 편이에요. 저분이 안경 때문에 좁아 보이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엇든지 넉넉하게 보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표시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최적화된 사람이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에요 제일 무섭죠, 줘. 이분은 윗 입술이 아랫 입술을 살짝 덮으셨네요, 보니까. 약간 감성적이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입이 예. 얇기 때문에 저분은 말하면 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자존심상 벌써 나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것은요. 이분의 성향을 보면요. 네. 윗사람에 대한 상명합은 군대보다 더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은. 군대보다 더하게 철저하게 조아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아린다기보다 자기 자존심 살리면서 자기가 끝까지 가고 싶은 이권력의 끝까지 가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잖아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어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만두거나 물러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몇해 가는 스타일은 여태까지 아닌 것 이분이 같아요. 이분이 너무 잘 나갔습니다. 예. 너무 2 0 년간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운이 끊겼다는 것이죠. 언제 끊겼냐? 올해부터 끊겼다. 올해 내년부터 끊긴다. 내년 내년부터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좀 외롭고 고독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외롭습니다. 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똑똑하지만은 이걸 결국은 다 써먹지 못하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로는 상당히 아까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 굉장히 이 사람이 그 50까지, 젊을 때 50세까지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굉장히 잘 나간 사람 중에 하나다. 그냥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 눈빛은 다 알고 있는 눈빛입니다, 선생님들. 다 알면서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분 분명히 말이 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꼭 필요할 때만 말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여유롭고 모든 것을 갖다가 칼같이 처리하는 이런 분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겁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 겁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눈빛이 강한 분보다 오히려 이분이 더 무서울 것같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한동훈보다 이 사람 더 무섭습니다. 예. 네. 이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자 성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이마도 보시고 눈, 코, 입다 보시고요. 얼굴 형태도 보고 부위별로 눈에 띄는 점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인상파입니다. 아까 그송경호그 검사하고는 또 달라요. 행동 대장이에요. 정장이다 방망이 딱 들면 그냥 사실 염나대왕 같아요. <laughs> 그냥 캐릭터로 봐서는 <laughs> 자 강직해 보인다 엄중해 보인다 교활해 보인다 입이 조금 야비하게 생겼다. 입이 얼굴에 눈코입에 비해서 입은 조금 작습니다. 얇으면서 굉장히 개팍해 보인다. 고집이 세 보인다. 자 어느 부위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입을 보니 불만이 많아 보인다. 이마가 윤청장 같이 약간 누운 것 같다. 이분 이마가 넓긴 해요. 위로는. 근데 약간 누웠습니다. 눈썹이 되게 두껍고요.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광골이 어때 얼굴이 거의 사각이죠? 돈 욕심이 많아 보인다. 좀 잔인해 보인다. 이 박찬호 검사는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인데 명략적으로 보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박찬호 검사인데 상관격이지만 은또 정관을, 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깍듯하게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렇게 특징입니다 이분은요 얼굴은 예지만 사람이 참 좋네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분은 또 시원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코 자체는 잘 내려왔습니다만 상근에 끊기 있습니다 끊겼기 때문에 40대 초에 좀 힘들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미골이 다른 사람보다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골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미냐면 살아오면서 내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네. 귀 자체는 뭐 그런대로 잘 봐줍니다 윤 총장 같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쭉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40 초반 제외하고 그뒤그 이후부터 발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한테 물으면 잘못된 것을 못 보는 사람이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지만 요건 옆에서 찍어서 그런데 입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건 권위적 사고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보면 다르죠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눈은 일자로 그대로 있습니다 쳐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이 즐겁과 재미있게 살았다 눈, 눈 쳐질 일 없이 살았다 근데 보통 이분이 지금 55세예요 그럼 보통 일반인들이 55세면 눈이 쳐지게 되는데 이분은 쳐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로 미할까요 이분은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재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에는 재. 남자한테 재는 돈과 여자가 됩니다. 재물로 마무리 되는데, 실제로 겉으로는 되게 점잖게 하지만, 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박찬호입니다. 보기보다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고 재밌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겉으로는 되게 반듯하고 정석대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얼굴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적폐수사예요. 상관격이 뭡니까? 불법을 보면 또못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내로남불 비슷한 게하네요 그렇죠. 나는 바른데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상관격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검사의 상관격은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나쁘진 않지만은, 이분 자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박찬호 씨잘못면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되면. 7월 달에 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아니면 다음 달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이게 누군가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전체 구성을 검사들의 사주를 봐도 윤모 씨 사주가 제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둘러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윤총장이 네. 얼마나 운이 좋았길래 그시기에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참 이해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민의 국민을 보고 사시는 분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또문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참안타깝게돼요 혹시 해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기사를 너무 잘써서 그런 작업도 했겠죠. 분명히 작업했을 예. 겁니다. 이분 자체가 오래 날려야 되는데 오래 안 날아가면 내년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같은 상관경이지만은, 박찬호 씨는 되게 또 논리적으로도 일합니다이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략적으로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찬호의 제일 단점은 바로 눈입니다. 눈이 저렇게 날카로우면 오래 못 갑니다. 상대를 너무 파악하려다 보니까 눈이 저렇게 변한 것이지, 송경호 검사 같은 거딱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있는데, 이 사람은 파악하려고 정확하게 보려고 눈을 저렇게 뜨는데, 저것은 좋은 눈이 아닙니다. 그 보기엔 되게 그럴듯하게 인사도 잘하고 이래하지만 내면은 안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영혼 자체가 자유로워요. 그냥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은 사람이에요. 재밌게 사는 사람이 안 합니다. 턱 밑에 저렇게 점이 있다면 우리가 외국 배우를 보면 커커 더걸릴스 수도 있었고요. 저쭉 갈라진 턱이 있었고 또 우리가 축구 감독 히딩커도 보면 줄이 밑에 턱에 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턱에 점이 저렇게 있거나 턱에 줄이 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독한 사람 중에 하나다. 어떤 사물을 보고 한번 물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독한 사람 그냥 두자로 하면 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 사건을 맡기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처럼 행동할 겁니다. 어, 외숙 선생님 언론개혁 등급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팔랩 밴드 동참해주세요. 백민선님 감사합니다. 아 백민선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사팔랩에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점순 선생님, 박현희 선생님, 정다권 선생님, 캔맘 르누네 선생님 아, 저희 사팔랩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복이 없네요. 되게 집안이 어려웠나 저 친구가? 눈썹이 저렇게 하얗게, 이렇게 빨리 새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안 넓게 보이잖아요. 예. 그거는 마음이 너무 어리고, 그렇죠. 젊고,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총장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윤 총장은 좀 별개의 사람입니다. 보통 이 정도가 맞습니다, 실제. 눈이 좀 작다. 이분이 눈이 약간 쳐져 있죠. 눈이 쳐져 있고, 눈과 눈 사이가 넓어요. 넓어요. 느긋하게 하면서 자기 위주로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잡습니다. 말다 들어주고, 딱 사람 잡는 사람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단점 김하정 선생이 코 그리고 인중 저 젊었을 때 사진과 현재저 사진을 보면 코가 완전히 다르죠. 예. 코가 많이 빵빵해졌습니다. 네. 코가 벌어졌어요. 예. 예 빵빵 그러니까 큰소리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죠. 보리보리 선생님은 단점은 눈이고 장점은 눈썹 이렇게 보셨네요. 그 왼쪽 사진을 보면 눈썹은 올라갔는데 눈은 처져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 자체가 이상과 인실이 다를 때 일은 아니죠.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걸 판결 내려야 할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저분 자체에는 제가 볼 때는 입이 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입이 입, 좀 입이 가벼워요. 그래서 입의 하자가 크다고 보이고요. 뭐그눈 눈도 약간 처진 건뭐 정상적으로 보고요. 코가 약간 코티가 약한 것도 단점입니다. 이마 좋고요. 아마 이분은 판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하면 크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아. 크게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음, 네. 한만큼 당할 수 있겠네요. 예, 당합니다. 덕이 없어 보인다, 로즈 선생님. 네, 없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전체 구성상 보기보다 약간 가볍게 보입니다. 판사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가벼운 게 흠입니다, 저분은요. 예메이슨님 아. 답입니다.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김달봉 선생님, 나이 들어서 얼굴이 동그랗게 변했다. 예, 이분 왼쪽 사진은 약간 고개를 들긴 했지만. 예, 동그래졌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살이 붙고 시골도 붙고 예. 해갖고 자식도 잘 됐고 현재 이거 이분도 되게 독한 사람인 것이 턱 밑에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네요. 굉장히 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 재산 꽤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다른 사람한테 업을 이렇게 지운 사람들은요, 내 때에는 안 당하더라도 자녀 때 반드시 이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자리가 인중인데 인중이 넓어요, 길어요. 사람은요. 인중이 길수록 느긋하고 여유롭고 또 자녀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중은 창고예요, 창고.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인중은. 그래서 인중이 길어야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인중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요. 인중은 넓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보시고 여성분들은 인중에 홈이 있나 없나, 홈에 줄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중의 그 모양이 줄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인중은 깨끗해야 돼요. 네. 사실 얼굴 자체를 보면 맥이 없어 보이잖아요 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음, 네. 맞습니까? 이 얼굴에 기가 없고 조금 눈빛이 흐리다는 것은 필요한 게더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어때요? 불리한 쪽의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판사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겨야 공부를 잘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겨야 되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겨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하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주세요.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면 이분 피부는 얇죠. 예, 오래 네. 못 가요. 선생님. 네. 예, 지금 뭐몇년 가봐야 우리가 삼자체가 길지도 않고 짧은데 얼마나 가겠어요, 이 사람이. 아, 이마가 좋아야 된다. 자, 눈빛이 깊어야 된다. 눈, 눈이 가늘다. 이마, 이마가 좋아야 된다. 수민님은 코가 높고 뾰족하다. 엠마리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 눈이 작아야 된다. 김하정 선생님은 코가 반듯하면서 머리가 크다. 써니님은 짱구 머리가 공부를 잘한다. 서태리 스님 이마가 좌우 위로 넓고 깨끗해야 된다. 보리보리님 눈이 옆으로 쭉 긴다. 윤경희 선생님 이마가 넓은 아이 김용님 짱구 이마 리시원님 눈빛이 맑아야 한다. 박상수님 이마에 잔털이 없어야 한다. 백옥부자님은 귀, 이마, 눈. 홍신님, 이마, 눈, 머리 모양. 윤경희 선생님, 눈이 작아야 된다. 고성님 선생님, 이마가 넓고 튀어나와야 된다. 엘라티비님, 이마가 잘생긴 애들이 공부를 대체적으로 잘한다. 정은덕 선생님, 이마, 눈빛. 박혜수 선생님, 눈이 길어야 된다. 긴 눈. 오, 박혜수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네. 모카커피님, 눈빛. 엠마리님, 코가 커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마를 많이 말씀해 네. 주셨고요. 눈빛, 그리고 눈 길이.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째. 잘 들으세요. 예, 네. 첫 번째. 눈이 옆으로 길어야 됩니다.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부교육이거든요.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코가 길어야 됩니다. 코가 길고 이마가 좋아야 됩니다. 턱이 약간 좁아야 됩니다. 턱이 넓으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따라다니는데 턱이 뾰족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기가 세다 약하다는 것은 어디서 알까요? 네, 이리시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가 좋고 목소리가 좋을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은 돌파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전화 아침에 받은 분이 목소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돌파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운이 안 좋아도 운을 조금 만들어가는 이런 분이 바로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여성은요 살찐 사람이 좀 애교스럽습니다. 살이 빠지면 애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약간 살찐 분들이 더 애교가 있다. 체형이 네. 약간 동글동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얼굴이 동글동글한 남자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원형은 바람도 잘 피고, 남, 부인한테도 잘해요. 그러니까, 원형의 남편을 가진 분들은 주시,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법사위로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동참해주세요. 요거 좀 올려주세요. 이따가. 알겠습니다. 예. 네, 우영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된 습관이 있다. 몸에 배인 습관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세가 좋아 안 좋다. 나름대로뭐 습관이 있을 때그 습관을 고치려면 습관의 기간만큼 예를 들어 10년이 10년 동안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 습관이 바뀌려면 3배, 즉3 0년이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일단 습관이 그 고착화되면 못 바꾼다는 말이죠. 그럼 내비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바뀔 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우리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모카 커피 선생님 기가 센, 센지 약한지는 목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바로 그 사람의 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지의 특징이 뭐죠? 하나같이 눈썹이 못생겼습니다 아, 잠깐만요 거지요? 돈 없는 거지요? 돈 없는 거지의 특징이 예. 눈썹이 못생겼으며 얼굴에 탄력이 없습니다 못생긴 거지. 눈썹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눈썹 숱이 없다든가 뭐 너무 힘켰다든가. 두껍다든지 너무 끊겼다든지 너무 두껍다든지 얼굴에 탄력이 없을 때 거지입니다. 네. 꼭 거지가 길거리 노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니고 땅거지도 예. 뭐 건물 있고 건물거지도 뭐. 있고 집거지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예. 거지가 있는데 하우, 거지예요. 하우스푸어도 있고 많죠.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요새는 또 카푸어가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외제차 사면 안 됩니다. 사는 순간 돈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다 타봤습니다만 타지 마세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아니 근데 그한 번도 평생에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카푸한번 예. 해보세요. 그거 어떤가. 예. <laughs> 검사들은 기사에도 나오지 않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쪽에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마무리 잘 하시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